한국 남자 외모에 대한 편견. 나는 중국에 사는 네티즌이다.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슈라는 어플. 중국 국민들은 샤오홍슈라는 중국판 인스타그램을 쓴다 그래요. 한국 관련 주제만 보다 보니 관련 글을 보게 되던 중 올라온 글 중에 맞춰보라는 사진이 하나 올라왔다. 외모의 느낌만으로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을 나누는 것. 제 느낌에는 중국인. 그냥 딱내 느낌상. 아무래도 K컬처, 뭐 K팝 이런 문화 때문인지 동아시아계 가장 잘생긴 남자들이 많이 산다는 느낌을 주는 나라가 한국이고, 이분이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예. 한국, 중국, 한국, 일본, 중국 같아요. 한국, 일본, 중국, 예. 그러니까 외모로 따지면 1티어, 2티어, 3티어 느낌이야. 결과도. 사진 속 3명은 한국, 중국, 일본인 한 명씩 있다. 맞춰보라는 글이 중국판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었다. 대부분 한국인은 누군지 알지만 누가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그것이 논란이 됐었다. 아, 가운데 사람이 한국인일 거라는 그 예상은 빗겨가지 않았다. 근데 이제 이 둘, 이분이랑 이분이랑, 어떤 사람을 중국인에 놓고 어떤 사람을 한국, 저기, 일본인에 놓을지. 근데 중국에서도 이렇게 나오네요? 예. 한국, 일본, 중국. 가운데가 한국인, 왼쪽이 중국인, 오른쪽이 일본인. 아, 2, 3위가 좀 바뀔 뿐이지, 어쨌건 1위는 계속 이 가운데 분은 한국인으로 다들 지칭한다는 거지. 생각보다 이 사람들 양심적이다. 그리고 90% 이상은 오른쪽을 중국인이라고 한다. 중국, 한국. 한국은 다, 가운데 다 한국인이네. 그래서 일한 중으로 본다. 대댓글로 거진다. 가끔씩 그런 애들도 있었대. 가운데가 한국인이 아니다. 가운데가 중국인이다. 라고 이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대댓글로 중국인들이 직접 그렇게 또 달았대, 댓글을. 아니, 누가 봐도 가운데가 한국인이잖아요. 예. 네. 왜 이렇게 자국민 억바하십니까? 뭐 그런 식으로 대댓글이 또 달렸었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중국인으로 이제 하고, 여기 있는 이제 맨 앞에 계신 분을 한국인이라 그러고, 뒤에 이제 일본인이라 그러고, 누가 이렇게 썼는데, 아이, 왜 이래. 빼박 한국인이잖아, 가운데. 이러면서 자국민들끼리도. 아, 한국 남자분들 그 외모 위상이 졸라 높네. 아, 그럼 나 같은 놈들은 해외 나가지도 못하겠다. 예? 랄프 씨, 저그 일본 가서 찍은 날 첫날 그 저기 비둘기 저기 했던 거그그 그거 저기 링크 좀 줘봐요. 아니 이쪽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이렇게 외모에 대한 편견이 동아시아권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 나는 그냥 중국인이 돼버리는 거야. 아니 영상 말고, 아니 카페 올린 거. 아니 나 궁금한데? 아 중국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링크 멀었습니까? 사진이 자게, 아니 자게 있는 자게 그 자게 링크만 주면 돼. 비둘기 나와가지고 2일차네 2일차. 2일차 2일차.
아니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나는 여기 엄연히 일본어가 써있지만 이 한자만으로 봤을 때 이거 그냥 나는 이 공간을 중국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 같아. 그지? 나는 이 공간마저도 이거 누가 봐도 일본의 그 신사야. 일본 신사 앞에는 이렇게 큰 돌로 되어 있는 그 신사 입구가 이렇게 다 있어. 2000개가 넘어 전국에 일본 그 전국에. 근데 나는 이 공간마저도 중국으로 만들어버려. 영역을 전개해버려. 중국임? 중국에 이런 데가 있었나? 여기도 사실 일본의 그 후쿠오카에 있는 저 신사 가까운 데 있는 그 찻집인데 그 찻집마저도 이거 중국집임? 여기 알맞은 제목 중국집. 중국집임? 야, 이게 이렇게 돼 버리는구만. 예. 짜장면 기다리는 모습. 아. 중국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겠구만. 국적을 잃은 남자들은 울 자격 없으니 점심 먹으러 갈 준비나 하자. 그러네요. 이제 국적을 잃어버렸네. 예. 정답은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맞아요. 예, 정답은 가운데 남자가 한국 남자였고 왼쪽 남자가 일본 남자였고 오른쪽 남자가 중국 남자였습니다. 예. 넘어갑시다. 반전은 없었어. 그러니까 그 나라에 쭉 살다 보면 외모도 약간 그 나라에 영향을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좀 약간 미신 같아 이게. 그 나라에서 꾸준히 쭉 오래 살아온 사람은 그 나라에 영향을 받나 봐. 먹는 것 때문인지 문화 때문인지 지리적 특성. 아니 지리적 특성 때문에 사람의 외모조차 바꿔버릴 수 있나? 스타일 같은 데는 당연히 이제 뭐 영향을 줄 수가 있지. 유행하는 스타일이 다 있기 때문에. 먹는 게 달라서 그럴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시리얼에다가 완전 서구식으로 식단 바꾸면 저도 서구형처럼 변하나요? 되게 특이하긴 해. 한국 살다가 미국 가가지고 오랫동안 살면은 누가 봐도 그냥 화장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미국 유학생 같은 느낌? 예. 제일 뭐 어쩌 재미 교포 같은 느낌으로 막 그렇게 외모가 되더라고. 약간 외모로 보면 이제 좀 여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박정현 님? 가수 박정현 님? 이런 분들은 약간 그 소양 님 이런 분들. 그지?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신기하다. 언어에 따라 얼굴 근육이 달라진다고요? Really? I think really actually Really? Okay. Okay. I understand. 예. Yeah. 아, 영어를 너무 안 쓰다 보니까, 예. Your face is very, your face is very fucking ugly face. Your penis is very small fucking penis. You fucking idiot. Okay. Okay.
아, 서양의 이제 갈드컵 대결. 유명한 두 뮤지션. 팝의 황제는 누구죠? 여전히 마이클 잭슨이죠. 마이클 잭슨.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많은 그 팝 가수들이 있지만 이제 어떤 한 인물의 그 문화, 한 문화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 그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처음과 끝, 아티스트로서의 처음과 끝, 그리고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사후에 뭔가 더 평가가 더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재평가, 해석, 이런 것들이 자리 잡으려면 상당 시간이 좀 흘러야 돼요.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진짜 그 뭐 공연 한 번에 막 몇조 원을 벌어제끼니까, 예, 상업성, 뭐, 그리고 또 그래미 어워즈 수상 경력, 이런 것들로 그 인물에 대한 평가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마이클 잭슨은 뭐 전무후무, 예, 진짜 팝의 황제, 1인자, 1왕으로 불리는 분이죠. 예. 제가 이 시대 때는 제가 잼미니를 완전 그냥 마이클 잭슨 노래를 이제 그 음악을 좀 소비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나이가 세대 차이가 좀 있어. 아마 80년 초반, 70년대 후반에 태어나신 분들, 지금 나이 한 40대 중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제 마이클 잭슨 저 음악을 좀 많이 소비하셨을 것 같아. 저는 그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보다도 더 어린 나이, 유치원 때였기 때문에 음악 듣는 나이가 아니어가지고, 예, 잘 모르죠. 근데 여전히, 근데 마이클 잭슨 노래 모르는 사람 없죠. 빌리진, 예? 그리고 뭐, You and Not Alone, 예. You and Not Alone, 예, 삐릿도 있고, 예. 20세기 가장 유명했던 뮤지션 마이클 잭슨. 이제 이 마이클 잭슨을 잇는, 예, 팝의 황제는 누군가, 제2의 마잭은 누구냐라는 이야기로, 이 주제로 서양에서 갈드컵이 일어난다 그래요. 가장 두 명, 예, 그러니까 이 두 인물 다 위켄드랑 저 브루노 마스예요. 위켄드랑 브루노 마스인데 이 두 인물 공통점이 다 마이클 잭슨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그 아티스트들이거든요. 예. 근데 위켄드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이제 그 위켄드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고운 음색, 그리고 마이클 잭슨 노래를 실제로 불러서 좀 더 유명해지기도 했고, 예, 위켄드. 둘이 약간 결이 다르죠. 예. 근데 난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마잭이라는 생각이 들어. 예. 이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마잭이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차세대 마이클 잭슨으로 떠올리는 두 명이다. 둘 다 엄청난 인기와 빌보드 성적, 비슷한 스타일의 흑인 팝 뮤지션이라 이 두 명을 많이 꼽는다. 같은 주제에 나오다 보니 차세대 마잭은 브루노 마스냐, 위켄드냐, 갈드컵이 자주 열린다. 양대 산맥이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팽팽한 논쟁거리인 브루노 마스 대 위켄드. 국내 해외 양쪽 전부 팽팽한 주제다. 누가 더 위에 있냐라는 글이 많이 올라옴. 커리어적인 부분에서는 브루노 마스가 전체적인 누적 커리어가 더 위라는 말이 많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 팝계의 호날두 메시죠. 예, 그런 느낌이죠. 근데 위켄드 블라인딩 라이트라는 이 노래가 역대 최고의 히트를 쳤기 때문에 최고점을 찍은 부분에 있어서는 임팩트는 위켄드가 더 위에 있다. 라는 말도 있다. 스타일적인 부분에선 춤과 퍼포먼스까지 다 가능한 브루노 마스. 춤도 잘 추죠. 예. 더 차세대 마잭에 가깝다는 말이 많고, 이제 위켄드 같은 경우는 뭐 춤까지는 모르겠으나 유니크한 그 음색 부분에 있어서는 위켄드가 더 가깝다는 말이 있음. 실제로 위켄드가 마잭
커버 노래로 대박 쳤기 때문에 음색이 마이클 잭슨 생각이 나기 때문에 둘 다 어쨌건 마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가수들이고 뭐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요즘 뭐 옛날에 비해서 팝 듣는 분들이 진짜 많아졌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브루노 마스를 더 많이 칠 것 같긴 해. 위켄드 음악 많이 듣긴 하지만 확실히 어떤 팬덤이 형성이 돼 있지만 브루노 마스급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브루노 마스를 더 많이 쳐줄 것 같은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는 위켄드야. 나는 위켄드를 찍었는데 이만큼 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위켄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맞아. 그렇군요. 옛날에도 우리나라 발라드 시장에도 한 두 명 정도 있었는데 그 김건모랑 신승훈 둘을 이제 그 90년대를 빛낸 두 명 남자 솔로 아티스트로 이제 두 명을 좀 많이 꼽는데 그치, 이런 거 재밌죠? 이런 주제로 얘기하는 거? 뭐, 김나박이도 있고, 예. 아, 솔직히 지금 고트는 BTS 같아. 뭐 실력적인 부분 뭐 국내 인지도 뭐 내수 시장 이런 거 다 떠나서 아 나는 BTS가 제일 고트라고 생각해. 너무 상업적인가? 넘어갑시다. 검찰 보이스피싱 요즘 010번호로 온다고? 100만원을 줄이고 네. 국정원 내려받아서 대법 동작으로 이용을 했다 진술이 나왔거든요. 네. 아이 너무 연기 어색하다. 진술이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할까? 조선족이죠? 예. 네. 진술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은행에서 번영으로 재직했던 김민수를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수를 알고 계신가요? 뭐야 말투 뭐야? 어? 말투 뭐야? 우리 교육을 이렇게 시켜. 어떤 사이세요? 제 그 고등학 친구입니다. 아 그러면 통장을 대여하는 것도 맞네요. 몰라야 돼. 시나리오대로라면은 뭐 이제 이름을 이 아냐고 누구 아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해야 됐는데 당황한 거지. 어떤 사이세요? 제 그 고등학 친구입니다. 아, 그러면 통장을 대여하는 것도 맞네요. 예. 아, 맞으면은 그럼 체포영장 실행하겠습니다. 예. 맞으면은 이제 이런 거 잘 안 속죠. 예. 근데 어르신 분들 많이 속는다고 하더라고. 제일 많이 당하는 세대가 이제 노년분들. 예. 그 일본의 어떤 유튜버 분인데 이분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예. 본업이 가수인가? 누군지 혹시 알아 이분? 아무도 모르지. 아, 일본 내에서도 1만 명 구독자를 찍은 거니까 아무튼 본인의 이 짤, 가수인가 봐. 가수 출신, 그, 유튜버인가 봐. 우리나라도 이런 거 많잖아. 뭐, 조현영 님도 그러고, 이게 좀 아이돌 멤버 출신 유튜버 분들 많잖아. 저는 제가
구독자 수 1만 명을 찍게 된 데 있어서는 솔직히 제 엉덩이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짤 때문에. 전면에서 찍었는데 이 굴곡이라고 둔덕이라고 해야 되나? 그 굴곡이라고 해야 되나? 예. 예, 이렇게 해서 사진 찍힌 거 제 엉덩이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해가지고 요번 유튜브 채널이 1만 명이 아니라 11만 명이네. 2년 전 글이었어. 아, 이게 2년 전 글이고요. 아직 엄청 흥했구나, 이분. 아, 1년 만에 이만큼 올라왔어요. 2년 만에. 예. 가수분이신가 봐요. 아니면 그냥 인플루언서인가? 와. 어마어마하네. 스고이. 진짜 스고이네. 활동도 꾸준하게 계속 하고 있고. 스게. 가수 맞나봐. 가수인가봐. 예. 아무도 모르죠, 이분. 나도 몰라. 아유, 죄송합니다. 예, 네, 가수인가 봐. 가수가 맞아. 네, 그래서 저는 재작년에 올라온 거, 제가 구독자 수 1만 명 찍은 거는 제 엉덩이가 다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사무실인데요. 엉덩이 틀을 떠보는 컨텐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석고 재료들이에요. 아마존에서 이거저거 시켰어요. 해가지고 첫 투고 영상 벤당한 채널. 아, 처음에 올린 영상이 벤당했구나. 이번에 확실하게 가려서 올리니까 벤 때리지 마세요. 여기에다 엉덩이를 담글 건가 봐. 엉덩이를 넣고. 엉덩이 틀 완성해서 이제 이 틀에다가 석고를 부어서 되게 리얼한데? 오돌토돌한 거는 엉덩이 뭐가 난 게 아니라 기포 때문이라서 이거 좀 문질러 줄게요. 예. 조각 칼로 마무리하고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전시해 보겠습니다. 야, 이건 진짜. 그럼 해당하는 그 저분 엉덩이 그 유명해진 쇼츠 영상을 올려. 아, 이분이 유명해진 계기가 이 영상 때문이라고. 엉덩이 아이돌. 소리는 좀 꺼놓을게요. 이게 그거네, 여러분들. 예,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권은비님 유명해진 것처럼 그런 행사에서 찍힌 그 직캠 영상 때문에 이분이 유명해지시게 된 거구만. 예, 워터밤 마냥. 그래요. 야, 근데 이건 진짜 이쁘네요. 근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리얼하게 나오지? 개 이쁜데 엉덩이가. 엉덩이 말도 안 되게 이쁜데. 예. 아, 계속 보게 되네.
별풍선으로 돈 세탁하는 방법. 이게 4년 전에 뜬 기사인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 결제해주면 BJ가 수수료를 뺀 5, 6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보냅니다. 이제 그게 그 내용 같아. 일반 BJ는 이제 수수료를 40% 떼고, 뭐, 베스트 BJ는 30% 떼고, 파트너 BJ는 20% 떼는데, 60%를 돌려주고, 10만원을 누가 나한테 결제해서 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6만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해서, 내가 먹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이걸 뭐 이제 별풍선 깡이라고 하죠. 이거 알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아니 이해 안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100만 원을 결제했는데 5, 60만 원 받을 거면은 이 루트 말고 다른 루트 없나? 아 뭐야 이게? 뭐 차라리 뭐 상품권을 구매하는 게 낫지 않나? 문상 구매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이제 그, 이 사람들이 쏠 때, 이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그 수익이 그, 검은 돈이죠, 검은 돈. 네, 도박 사이트, 보이스피싱 등으로, 별풍선을 구매해서, 이제 BJ한테 쏘고 BJ는 수고비로 10% 정도를 먹는다. 그러니까 누가 1000만 원어치 하면은 그걸 이제 10% 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죄 수익을 세탁을 한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었던 그 MT5가 이제 요쪽에 좀 연류가 되어 있다. 막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랑 뭐 엑셀 방송이랑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으로 좀 많이 여기저기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전 지금 방송에서 나도 몇 번 얘기했는데, 어떤 역캠이 갑자기 이제 연락 와가지고 혹시 저 수수료 한번 벌어볼 생각 없냐 해가지고 저한테도 이제 통화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관심도 별로 없고 뭔 내용인지 이해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 한다고 이제 얘기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MT5 관련이더라고요. 예, 저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 예, 나중에 알게 된 사실. 예. 그 BJ는 내가 얘기 못하지. 예. 그 여자 BJ는 나도 누군지 이제 얘기 못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롤스로이스 그 MT5랑 연관이 돼 있던 게 맞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됐어. 왜 나한테 이런 연락을 왜 했지? 하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자기는 베스트 BJ였고 나는 이제 파트너 BJ다 보니까 파트너 BJ가 조금 더 수수료를 더 이득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일을 나에게 넘겨주고 그 뭔가 소개 비용으로 자기가 뭘 얼마를 떼먹건 아니면 뭐 나랑 나누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겠죠. 예. 누군지는 나도 이제 얘기하면 안 되지. 왜냐면 나도 이제 뭐 그거 괜히 방송에서 얘기했다가 문제가 불거지면 안 되니까. 코트 F사이다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뭐 누가 뭐 녹화 따서 신고 뭐 할 게 뭐가 있어. 이래 따더라 저래 따더라. 근데 나는 이제 안 했으니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미 좀 유명해졌어. 이거 별풍선 그 별풍선 깡 이 문제는 이미 너무 많이 유명해진 이야기라서 뒷북이야.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올라왔길래 본 거지. 아, 또 이번에 로또 1등 당첨자가 11명 나왔다 그래요. 각 27억 원씩. 좀 짜다. 서울에서 최다 많이 나왔다. 당첨 최다 지역이 서울이다. 서울의 최다 당첨자가 나왔어요. 이번에 번호 족같던데 라고 했는데 진짜 번호가 좀 족같긴 하다. 134 134 29 42 45 36 이거 뭐야. 고등학생 두 명이 탄 스쿠터 그 뒤를 쫓는 경찰차. 잠시 후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이거 그 사건 아니야? 그 경찰분들 이거 고등학생 얘네들 따라가다가 그 얘네들 사고 유발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책임졌던 그 사고 같은데.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경찰분들이 이제 안 따라간다고 그러던데. 사망이지 사망. 그거 같아. 아유. 아, 일부러도 그러니까 안 따라간대요. 안 따라간 이유가 그거래. 혹시라도 사고 나가지고 죽어버리면 이거 경찰도 책임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조현영님도 뭐 청년페이라 그래갖고 청년페이 코인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또 연류가 돼 있다 그래가지고 뭐 얘기가 나왔어 지금 조현영님.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거 뭐예요? 그것도 다른 코인인데 청년페이 코인이라고. 청년페이 코인. 이게 정치권에 연루된 저건데. 정치권에 연루돼 있는 코인이다. 네. 근데요. 이것도 위너즈 관련 파생된 네. 또 다른 코인 이야기예요? 예, 네, 비슷한 사례고.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건 이제 이거 설명 그만 듣고 싶어. 네, 저도 이분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없다고 지금 올린 거고요. 없다. 네. 청년 위원회 홍보 대사를 제안받고 위촉식 이후 청년페이 혹은 그와 관련된 코인 주식 등에 대한 홍보, 투자 및 가담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 그 나라에서 뭐 지정해 준 뭐 그냥 그런 건가 보네. 청년 위원회 홍보 대사. 청년 위원회 홍보 대사로 위촉한다. 그 외에 이제 뭐 투자나 이런 거 전혀 없었다. 뭐 이런 얘기야. 하루가 다르게 계속 뭔가 해명으로 물들고 있어요. 유튜브 판이. 예. 샤워하고 자기 vs 일어나서 샤워하기. 생각 있는 사람은 전자죠.
예, 생각 있는 사람 전자, 생각 없는 사람 후자. 예, 자기 전에 샤워를, 국룰 딱 말씀드릴게요. 자기 전에 샤워를 때립니다. 그리고 뭐 드라이기로 머리 다 말리고 그러고 나서 뭐 로션 바르고, 아, 저 스킨 로션 바르고 그러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고 이제 일어나서 출근 전에 간단하게 세수랑 머리 감고 이빨 닦고 그러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국룰이죠. 예. 갔다 와갖고 전혀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버리는 행위는 멍청한 거죠. 예. 다만, 그게 허용될 때는, 후자로 가는 사람들 허용될 때, 술 먹었을 때. 예. 그니까 이게 그 귀차니즘이 그 진짜 10배로 가중될 때가 있어. 그때가 바로 술 먹었을 때야.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은 세상 만사 귀찮아. 근데 그걸 이기고, 세안 다 하고, 피부 관리, 뭐, 화장 다 지우고, 세안하고, 그러고 피부 보습크림 다 발라주고, 팩까지 하고 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짜, 이쁜 사람들. 이쁘고 잘난 사람들은 그걸 다 하고 잔대. 평소에 그 관리가 몸에 밴 사람들. 거리를 둬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관리 진짜 철저한 사람들. 예. 최고지, 최고. 국룰은 자기 전 샤워가 제일 좋긴 해. 또 화장실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기가 싫은 거지. 근데 거기서 일어나서 최근에 제가 그거를 깨봤거든요. 예. 원래는 나는 이제 안 씻고 그냥 바로 누워서 자빠져 자는, 머리 개기름 완전 낀 상태에서 9시까지 버티다가 머리 한번 뜨거운 물로 온수로 머리 한번 쓱 감고 그러고 이제 머리 말리고 그러고 이제 컴퓨터 앞에 앉고 그런 식인데, 제가 그걸 한번 이겨본 적 있어. 이기고 샤워 진짜 야무지게 하고 그러고 머리 다 말리고 스킨 로션 다 바르고 그러고 침대 딱 누워 있었는데 그때 든 생각이 딱 그거였어. 내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 원래 나는 이 두 쪽도 다 아니야. 나는 이제 내가 더러워졌다고 느꼈을 때 씻는 사람이야. 원래 나는. 예. 원래 나는 내가 더러워졌다고 느꼈을 때 씻는 사람인데, 내가 좀 오염됐다고 생각했을 때. 근데 나는 그럴만한 게 까방권이 난 있어. 왜냐? 난 집에서만 있으니까. 외출을 하고 오면 당연히 나도 자기 전에 샤워하고 잡니다. 근데 외출을 안 하니까, 네, 여기 그냥 계속 있으니까, 난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오염될 일이 없잖아. 내가 어디에 오염되겠어?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겠어? 자외선에 노출이 되겠어? 밖에 나가서 어떤 오물덩어리가 내 몸에 붙겠어? 안 붙지. 그러니까 샤워를 일주일에 두 번 해도 되는 거지. 예. 방어 성공 인정. 맞지? 각질, 때, 이물질, 뭐, 엉땀, 똥땀, 똥꼬땀. 똥땀이 좀 차기도 하고, 뭐, 그런데, 똥땀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 필수템은 바로 제 엉덩이가 깔고 있는 구멍이 하나하나 다 나 있는 제 얼굴이 미세하게 보이지 않나요, 여기에? 아, 안 보이는구나. 좀 너무 어두워서. 보면은, 안에, 똥땀 방어하는 최고의 꿀템이죠. 바로, 예, 요런 소재로 되어 있는 최첨단 나노 테크놀로지가 가미된 이 과학템. 예, 과학적이고. 예, 이게 있기 때문에 저는 똥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씻지 않고도 내 몸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엄청난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바로 똥땀 방지 방석. 네, 바로 똥땀 방지 방석입니다. 예. 이게 미쳤습니다, 그냥. 요게 미쳤습니다. 요게 왜 미쳤느냐? 요거는 그냥 이렇게 봐도 빛이 투과가 돼서 다 보여. 모니터가 보여요. 여러분들 채팅이 이걸로 보여. 예. 채팅이 보여요, 여러분들 채팅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엉덩이를 닦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한 번씩 벗겨서 외피만 빨아주면 되는 거죠. 외피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전혀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굉장히 좀 과학적이죠? 예. 과학적이죠? 예. 그래서, 저는 집에만 있기 때문에, 예. 이, 두쪽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건, 가장 좋은 건 자기 전에 샤워. 예. 내가 달라진 것 같아. 내가 되게 깨끗해진 것 같고, 정신도 맑아져.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 여러분들 무조건 자기 전에 샤워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와, 이거는 진짜 대박입니다. 우사인 볼트 이 기록이 들어가기 전에 세레모니 하는 모습이거든요. 현저하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훨씬 빠르다는 게 느껴지죠. 우사인 볼트는 전 인류 최강이에요. 전 인류 최강의 속도를 가진 남자. 볼트. 우사인 볼트. 이게 달리기 종목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 심드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전 세계 100m 세계 기록 변천사.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달리기도 진화해요. 달리기 속도. 1912년도에는 어땠을까요? 1912년대는 10초 6이에요. 10초 6. 근데 우사인 볼트 기록은 9초 58. 10초대를 허문 지 꽤나 됐고, 예, 꽤나 오래됐고, 그리고 거기에 전 세계 1, 2, 3등 기록을 다 보유하고 있어. 이게 지금도 안 깨지고 있대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갈 때 세레머니 하면서 들어갈 수 있어. 여유가 있잖아. 양옆을 살피는 여유. 다른 선수들은 진짜 앞만 보고 죽어라 뛰어. 죽어라. 근데 내가 가진 최고 한계치 이상 더 못 나아가는 거지. 정말 좁혀봤자 0.01초. 그 정도를 좁힐 수 있는데 우사인 볼트는 들어갈 때도 여유 있게 양옆에 살피면서 세레머니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이것조차도 전속력으로 달렸으면 더 높은 기록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우사인 볼트가 왜 이렇게 특출난가, 달리기라는 그 종목에, 100m 종목에. 근데 우사인 볼트 다리에는 신기한 어떤 그 비밀이 숨어 있대. 지금 채팅창에 나왔어요. 우사인 볼트가 다리에 어떤 지니고 있는 그런 뭐 장애라고 한다면 좀 그렇고 우사인 볼트 다리. 예. 이미지 프로세싱으로 밝혀냈어.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지면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지면에 우사인 볼트 발이 닿을 때 더 빨리 닿는 그런 그 약간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대. 그리고 속도 향상에 최적화된 주법 또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사인 볼트 다리에 어떤 불균형이 있대. 불균형. 그 불균형이 오히려 더 빠르게 만들어준 거고 그 불균형을 교정하면은 더 느려질 수도 있었다. 그래서 천운을 타고났다. 달리기에 있어서 천운을 타고난 게 우사인 볼트다.
이거 우사인 볼트예요? 미쳤다. 꼭 손흥민 그 저기 벌리전 그거 그때 그 주파하는 거 같네. 그 느낌이네 살짝. 너무 국뽕인가요? 진짜 빠르다. 에. 우리나라는 절대 동아시아계가 한 명도 없어요. 다 이제 저 흑인, 백인, 동양인은 없어. 동양인은 이제 달리기를 못할 수밖에 없나 봐. 일단 신체적 그 비율 조건 자체가 우사인 볼트만 이렇게 봐도 팔다리 엄청 길잖아. 아 근데 딱 말할게. 롤 잘하잖아. 한잔해. 롤 잘하면 됐지. 한잔해. 아 요즘 라멘 가격 근황. 돈코츠 라멘 16,000원. 고명이 이제 돼지고기 그 고명이 있고 돼지 사골 이렇게 우려낸 뽀얀 국물 베이스로 된장도 넣고 일본식 간장, 된장 어떤 그런 비율 전형적인 이제 라멘이라고 불리는 예, 돈코츠 라멘 이 네 그 레시피인데 숙주 들어가고 이게 16,000원이 맞냐 라는 얘긴데 너무 프리미어가 많이 붙었네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 가격이 안 팔죠. 일본에서도 1,000엔이 잘 안 넘어가. 근데 이제 완전 프리미엄으로 해도 12,000원 정도 1,200엔 정도인데 돈코츠라면 16,000원은 조금 가격이 선을 넘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맛있지도 않아. 나는 잘 모르겠어 진짜 라멘의 맛을.